나 공부 잘할 것 같다는 얘기 종종 듣긴 했는데 크크. 평소에 좀 과묵해서 그런가? 그렇지 않을까? 근데 이렇게 모이니 다들 시크한 느낌이긴 하네. 크크. 시크한 느낌도 그렇지만 제이도 한몫하는 것 같음.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걸 선호하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? 크크 맞는 것 같음. 근데 공부는 그냥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중요한 건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지 잘할 것 같은 건 솔직히 중요하지 않지. 그치 크크. 근데 공부 잘하는 것 같고 사람을 평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. 세상에는 공부 말고도 수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. 그 말도 맞지. 하지만 자기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확실하게 모르면 일단 공부하는 게 맞다고 봄. 그래야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선택 범위가 늘어나니까. 상위권 중에 유일하게 나만 피네 크크. 너 보면은 뭔가 과묵하고 뭔가 대짜 과학자 같은 느낌이랄까? 아무튼 좀 특이하긴 함.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다는 거지. 크크크. 어느 정도는 인정함. 그렇군. 오, 웬일이냐? 순이 낮다고 화낼 줄 알았는데. 잘할 것 같은 순이잖아. 잘하는 순이도 아닌데. 이런 순이는 꼴등해도 괜찮아 크크. 난 조용하긴 해도 공부를 잘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지 크크. 뭔가 공상에 젖어있는 느낌이랄까. 나도 비슷한 느낌임 크크. 약간 멍 때리고 있는 느낌이라.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공부 못할 것 같은 순위에 포함되어 있는 거네. 근데 공부 잘할 것 같은 느낌은 뭔가 따분하고 재미없어 보이긴 해. 인정 크크. 상위권 애들 얘기하는 거 봐. 완전 노잼이야. 근데 살다 보면 지적이고 싶을 때가 있긴 해 크크.